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너와 함께하는 라인레인저스. 네, 라인레인저스 오늘 네 가챠 뽑는 날입니다 여러분. 네, 가챠 뽑는 날이고요. 일단은 리워드부터 받도록 할게요. 네, 1일 랭킹 모상, 네 보석 8개 받았고요. 길드레이드는 아직 없고 샵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샵에 가서 살 거 있나요 보고 없어요. 마린문 하나 사고요. 길드샵 갑니다. 요즘 저 아레나 잘 안 하거든요. 네, 틴커벨콘이랑 다른 거 살만한 거, 오 닥터레너드가 하나 있네. 요거 하나 사놓고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장비 가차를 한번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 4등급 갑니다. 간다. 아, 푸른 리본 열쇠 한 번 더. 무엇이 나올지? 아우, 나무가 뭐. 자, 한 번 더 갑니다. 으아! 아, 수박 쇼핑백. 네, 그렇습니다. 자, 쇼핑백이 나왔고요. 자, 지금 루비가 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아레나는요, 요즘 네, 이렇게 5성을 요구하는 아레나라서 네, 제가 5성 유닛이 좋은 애들이 별로 없어서 잘 안 돌고 있습니다. 네, 그거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그러면은 자, 길드레이드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잠깐 보겠습니다. 네, 길드는 현재 이런 상태 6렙이고요. 자, 보상을 받고, 네, 지금이 새벽이라서 그래요. 자, 길드레이드 가보면요, 네, 우리 잡고 있던 게 피닉스였습니다. 아, 아직도 체력이, 네, 아, 지금 공격 중이시네요. 네, 어우, 지금 이 시간에 공격을 하고 있는 네,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고요. 자, 이렇게 됐고요. 그러면 지금 47 슈퍼레너드 상자를 접속 보상으로 줬어요. 요것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 5성이에요. 네, 5성이 나왔습니다. 네, 잠시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제가 가차를 돌릴 시간이 왔습니다. 자, 장비 가차를 뽑는 게 더 이득이에요. 그러나 신지랑 레이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새로 나온 요 이상한 녀석도 있어요. 자, 그동안 정말 목숨 걸고 모았던 이 루비 330개를 이용해서 레전드 가차 가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나와라. 팔성. 찾아라 드래곤볼. 아하. 핑크 코니. 좋지 않아. 자, 첫 번째 망했어요. 자, 그럼 두 번째 갑니다. 팔성이 떠줘야 돼요. 팔성. 에드워드. 아, 또 섹시 파이터 에드워드입니까? 어디가 섹시한 겁니까? 아, 여기에 키스마크가 있네요. 아, 여기 입술 모양이 있네요. 입술 모양. 키스마크 위에 점도 있어요. 매력점이 하나 있습니다. 네, 이래서 섹시 파이터군요. 파이터 주먹이 있고 그 다음에 입술 모양 마크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 갑니다. 안 돼요. 헤르머스 코니 안 돼요. 자, 그 다음. 데루비 내놔! 자, 하나 남았죠, 하나.
마지막!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어떻게 될지 몰라요. 마지막 마지막 어떻게 될지 몰라요. 갑니다. 아 이거 잼으로 살 수 있는데 길드 잼으로. 아 안돼 망했어요. 망했어. 길드 잼으로도 살 수 있는 거잖아. 길드 잼으로도 살 수 있는 거잖아. 아 길드 잼으로도 살 수 있는데 시간만 지나면 다 살 수 있는 건데 이게 뭐야? 안 돼. 이건 말도 안 돼요. 또 뭐 이상한 거 나왔죠? 에드워드. 아, 나 왜 이렇게 눈물이 나지? 나 왜 이렇게 울고 싶지? 아니 레이랑 신지는 나오지도 않았어요? 확률이 3배라며? 잠깐만 확률 3배라면서? 아니 확률 3배라고 쟤네들이 분명히 뻥쳤는데요? 아... 이코니는 좀 강한 것 같으니까 상관이 없긴 한데 얘는 뭐... 네, 제 눈에 흐르는 이것은 눈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땀일 뿐이에요. 자, 한 번 더 갑니다, 여러분. 지지 않습니다. 간다! 간다! 제발요, 한 번만요, 한 번만요. 나와주세요. 하나만 팔송. 레이 하나만, 레이만, 레이! 아! 앨리스 말고 레이! 레일 해줘. 팔성 레일 한 번만. 다음 갑니다. 갑니다. 아직 다섯 번 남았습니다. 아, 얘는 있단 말이야. 얘는 있단 말이야. 이 만두는 있단 말이야. 만두집 사장님 별로예요. 자, 다음. 아이, 오성이 나왔어. 오성이 나왔어. 책임자 어딨어? 책임자 나오라 그래. 여기 책임자 누구야? 얘기 좀 하자. 얘기 좀 하자고. 나랑 얘기 좀 하자고. 여기 책임자 전화번호 아시는 분 없어요? 전화 좀 할게. 내가 좀 대화 좀 나누려고. 인간적으로 대화 한번 나눠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 뚫라! 자, 그 다음! 아, 이게. 아, 솜 차이가 뭐야? 나 이런 애 처음 봐. 솜차이 이름이 왜 솜차이야? 거꾸로 하면 우리나라 사람 같네요. 2차 솜. 네. 아 그게 아니잖아. 마지막. 너네 여기서 웃고 있지 마라. 너네 내가 다 쓰레기통에 버려버리는 수가 있다. 신지랑 레이 너네 조심해. 아버지 조심해. 웃지마. 내 눈에 띄지마. 여러분 진짜 너무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 진짜 솔직히 정말 인간적으로
여러분, 저를 말리지 마십시오. 이거 뽑고 저 두 번 다시 같이 안 돌립니다. 아, 둘라 좀 그만 나와. 레이 신지는커녕 확률 3배래매. 야, 확률 3배래매 어디갔어? 확률 3배인데 왜 신캐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야? 마음을 진정시켜야죠? 네, 여러분, 자, 마음을 진정시키고 일단 마음을 진정시킬게요. 네, 그렇습니다. 진정시켜야죠. 마음을 다스려야죠. 자꾸 이렇게 눈물이 나는데 괜찮겠죠? 내 눈에 흐르는 이 눈물. 눈물 때문이네요. 여러분, 저 괜찮아요? 여러분, 저 너무 걱정 마세요. 네, 괜찮습니다. 견뎌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고통 이겨낼 수 있고요. 앨리스 와, 좋아 보인다. 와, 마법 폭발. 와, 야, 되게 좋은 애다. 와, 힘캐네, 힘캐. 와, 되게 좋다. 와, 나 신지도 많다. 하, 하, 하. 잔디도 많아요, 잔디도. 와, 헤르메스 코니. 하하. 하하. 재밌는 친구들 되게 많다. 저 신지를 보고 싶지 않네요. 신지? 얘요? 얘요? 육성 신지요? 얘를 언제 팔성을 만듭니까? 안 만듭니다. 앨리스 한번 레벨업 좀 시켜주죠. 자, 여러분, 아무튼 뭐 전 괜찮고요. 여러분, 저 너무 걱정 마세요. 네, 저 괜찮아요. 괜찮고요. 길드레이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차피 뭐 망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럼요. 언제나 성공할 수 없잖아요. 네, 제가 한번 공격을 해보도록 할게요. 피닉스. 네, 화풀이를 위해서 피닉스를 때려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백작 셀리만한 친구가 없네요. 역시 백작 셀리네요. 애들 너무 잔인하게 죽인다. 네, 이번에는 공격을 제가 많이 못했네요. 아, 이번에 스킬을 너무 많이 썼어요. 네, 원래 피닉스가 저렇게까지 스킬을 많이 쓰진 않는데 이번에 스킬을 좀 많이 썼습니다. 아, 너무 썼네요. 제대로 때리지도 못했네요. 더 많이 때릴 수 있었는데. 네, 그래도 1%는 깎았어요. 네, 이번에는 상대편의 전략이 좀 좋았습니다. 네, 근데 17,000이면 되게 적게 깎은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공격을 많이 안 했을 때도 저는
3만 4만 정도는 깎았었는데 이번에 운이 좀 안 좋았습니다. 네, 그쵸. 이렇게 데미지가 좀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 네, 지금은 상당히 데미지가 많이 들어갔죠. 네, 스킬 나왔고 앞에서 더 버텨줄 수 있고. 네. 아, 또 스킬. 네, 앞에서 압박. 그래서 피닉스는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어떤 강력한 혼자의 힘으로 잡는 게 아니라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잡아야 됩니다. 이제 뒤로 빠질 때도 됐는데요. 안 빠지네요. 네, 이번엔 또 너무 늦게 빠져서. 이 지금 졸개들도 굉장히 강해서 이 졸개들 잡는데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네, 이번에 28,000 아까보다 훨씬 더 딜을 많이 했죠. 네, 이 운이 좀 안 좋아서 그런 거지 계속해서 딜을 하면 더 많이 딜을 할 수 있습니다. 80%. 방금은 이 사령관 문의 스킬이 좋은 이유가 아무리 피닉스라 그래도 사령관 문의 스킬을 맞으면 넘어지기 때문에 네, 요게 좋은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피닉스가 스킬만 안 써주면은 딜이 가능하거든요. 계속해서 자, 기회를 잡았거든요. 지금 딜을 해서 체력을 빼야 됩니다. 네, 꽤 뺐네요. 네, 이번에 4만 데미지 4만을 줬습니다. 네, 굉장하죠? 네, 4만 데미지. 처음에 17,000밖에 못 줬는데 네, 두 번째는 25,000 정도였고 이번에 4만 데미지. 네, 이렇게 해서 체력을 조금씩 빼다 보면은 금방 잡을 수가 있어요, 피닉스를. 네, 그래서 우리는 모두 힘을 합쳐서 피닉스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힘을 모으면 되고요. 지금 제가 제일 잘한 거예요. 네, 물론 보리님께서 본격적으로 공격을 하면 달라질 것 같고요. 이번엔 반드시 잡겠습니다. 길드 경험치 99에다가 네, 이 잼 807에다가 네, 아, 템 보세요. 골드 크로스 갑옷. 네,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피닉스는 잡아줘야 됩니다. 피닉스 잡은 다음에 레전더리 신데 네, 피닉스가 제일 세요. 네, 제일 세기 때문에 제일 센 친구부터 잡아줘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페셜 스테이지. 네, 이번 일요일이기 때문에 멈추지 않는 황금 사막. 네, 여기 괜찮고요. 여기서 좋은 애들 많이 나오죠. 네, 여기서 골드를 얻는 것도 좋겠지만 역시 침묵의 고철 매립장. 네, 바로 여기에요. 여기서 신지를 뽑으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신지 싫어요. 네, 저 이제 신지 싫고요. 네, 다른 친구들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새로 오신 친구들 중에서 네, 사령관 브라운님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멈춤이 있죠. 이런 멈춤 좋지 않은데. 네, 여기 깨는 요령은요, 저처럼 이런 상태라고 했을 때 요거를 네 초반에 미네랄을 모읍니다. 상대가 나오는 거 사도가 나오죠. 이벤트 중이기 때문에. 자, 8번째까지 모아주고 그 다음에 저보다 잘하는 오토에게 맡겨요. 네, 이렇게 오토에게 맡겨주고 그 다음에 상대가 가까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여기쯤에서 슈퍼 가드를 써줍니다. 그 다음에 버티는 거죠. 친구 부르고요. 끝날 때쯤에 썬더스톰을 쓰고요. 상대가 걸어오는 거 보고 블리자드 요거까지 써주고 가면은 끝납니다. 네, 이러면 뚫리질 않기 때문에 네, 아주 쉽게 깰 수가 있어요.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방금방이죠. 그, 이 건물 체력이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 뒤에 있는 사령관 브라운이 애를 넘어뜨려요. 넘어뜨리는 순간에 데미지가 들어가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깰 수가 있고요. 나오는 거는 과연 무엇이 나올지. 아, 먹고 있는 토마토. 네, 토마토 너무 많이 먹었어요. 네, 토마토 진짜 싫어요. 진짜 토마토 너무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누구를 한번 써볼까요? 네, 이번에는 나는 닌겐이오님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닌겐. 네, 바로 미네랄부터 모아주고 닌겐은 인간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팔성 8번째까지 모으고 네, 요거 써주고 기다려요. 좀 더 기다려도 돼요. 애들 다가올 때까지, 애들 죽어도 돼. 써주고 친구 부르고 기다립니다. 네, 이러면 끝난 거죠. 이러면 질 수가 없습니다. 오호! 오, 육성슈래. 오, 괜찮다. 네, 아무튼 여기는 이런 식으로 해서 깬다는 거를 알려드립니다. 침묵의 고철 매립장은 네, 전 그런 식으로 깨고 있고요. 요거 계속 깨면은 닥터레너도 준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 다음에 퍼핑스타 브라운이라는 녀석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240스테이지에서 채플릿 도넛 브라운을 주거든요.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자, 일단은 240까지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어디지? 240이면? 오! 240이면 수중도시 오랜만이네. 자, 한번 가볼게요. 네, 친구는 좀 뒤쪽으로 가서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로운 친구분들이 있으면 써보고 싶은데요. 라이너님 유튜 뭔지 모르겠지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뭐 이렇게 내보내고 친구도 불러보고. 아, 여기도 오토가 되는구나. 네, 그럼 돈 좀 모으고요.
여기 어렵나? 마법 안 쓰고 깰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되나요? 무적 정도만 써볼까? 네, 아, 쉽네요. 와, 예전에는 어떻게 깼지, 여기를? 와, 지금 해도 여기가 만만치가 않은데. 전에는 여기 어떻게 깼을까? 마법으로 밀어붙였었나? 와, 애들이 체력이 진짜 강하네요. 지금도 마법을 써야 수월하게 깰 수 있어요. 와, 진짜 난이도가 엄청나군요. 그렇습니다. 아, 친구 보리님 써서 깼었구나. 하긴 보리님을 쓰면 깰 수 있죠. 자, 이번에 뭐 주나 볼까요? 저 육성. 아, 안 나온다. 자, 근데 이거 노가다하는 걸 보여드릴 수 없잖아요. 제가 뽑으면 모를까. 노가다를 하는 걸 보여드릴 수 없는데 큰일이네. 네, 이거 뽑고는 싶은데요. 네, 다크님 한번 써볼게요. 네, 고기 방패로 맞고 탐정 방패죠. 네, 탐정 방패는 강합니다. 아, 바로 죽어. 네, 이건 써야겠어요. 슈퍼 가든 써야 될 것 같아요. 좀 더 빨리 깨길 원한다면, 네, 썬더스톰을 쓰면 더 빨리 깰 수 있겠죠. 네, 엄청난 속도로 깰 수 있을 거예요. 네, 역시 몰아놓고 때리는 게 가장 데미지 주기 좋으니까. 자, 근데 여기서 그거를 그렇게 쉽게 줄 것 같진 않네요. 신드레인저. 어, 안 줄 것 같은데, 신규 레인저. 네, 요거는 나중에 제가 노가다를 해서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안 줄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에 안 줄 것 같아서. 네, 일단은 요번에 약속드린 대로 여기 비 컨트롤 타워 여기 돌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98스테이지인데요 네, 여기서 이번에 강한 친구들 사용해서, 네, 일단은 마리님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무적 한 번만 쓰자. 무적 한 번만 쓰자. 무적 한 번만.
아우 아우 죽을 뻔했네. 와 시간을 너무 못 벌었어요. 초반에 시간 버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 시간을 거의 못 벌었죠. 그렇죠, 무적 썼고요. 좋아요. 앞에서 무적만 잘 써주면 어려울 게 없습니다. 아 이게 예전부터 있었던 버그인데 저 뭐죠? 뒤쪽에 있는 목욕요신 셀리에 저거를 맞고 오면은 무적을 쓰면 무적이 바로 풀려요. 이게 예전부터 있었던 버그였는데 지금도 그 버그가 유지되고 있네요. 건물 체력이 너무 세서 이제 바로 풀리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버프가 풀릴 때 다른 버프도 같이 풀리나봐요. 그렇습니다. 네, 간단하게 깼고요. 어, 컬러 필름을 얻었는데 네, 잠시만요. 299 가기 전에 네, 그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저 어 비컨트롤 타머! 어 레인저 공격력 증가 2가 붙었네요. 오 좋으네요. 지옥의 공주장은 다 못 얻었고 아 공격력 증가 멋진데요. 자 어, 우리 애들이 더 세졌다는 건데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 굿다운님과 함께 가보도록 할게요. 가까워 가까워 망했어. 무적 써야 돼. 안 쓰면 못 이겨. 안 쓰면 못 이겨. 야 안 쓰면 못 이긴다. 야야야야야 친구야. 탐정 무적 안 쓰면 못 이겨. 이거 못 깨. 시간 좀. 시간 벌었어. 고르고 쓰고! 자, 이렇게 가까운 건 진짜 무섭거든요. 됐어 이겼어요.
이겼어 이겼어. 완벽하게 이겼어. 좋습니다. 네, 드디어 300스테이지입니다 아, 근데 이벤트 중인데요. 자, 무서운데 하필 이벤트 중이라. 자, 이번에 누돌이님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자, 일단 시간 벌고 멀어 엄청 멀어. 애들 느리고요. 무적 좀 쓰자. 저 친구 무적은 자기 전용 스킬인데 안 쓰고 모아놨다가 부끄러 먹을 생각인가? 됐어요. 앞에서 버티는 동안에 모아놓고 뒤쪽으로 튼실하게 모을 만큼 모으고. 됐어. 무적 쓰고 누돌이님 부르고. 아, 레이 왔다. 아, 레이가 진짜 싫은데 이럴 땐 좋구나. AT 필드 기대되는구나. 와, 그렇게 내가 증오했던 오늘 가차에서 그렇게 나를 슬프게 했던 레이가 친구로 와주니까 좋네요. 기대합니다. AT 필드 기대합니다. 레이가 와줬어요. 에이트필드 가나요? 설마 칠성 레이는 아니겠죠? 에이트필드! 와, 진짜 감동이 있다. 와, 에이트필드 좋긴 좋네요 진짜. 아, 근데 상대 공격력이 너무 강한데요? 자, 지금 에이트필드에 감동하고 있기에는 상대 공격력이 너무 강해서 앞쪽에서 빨간 두건이 죽고 있습니다. 자, 넘어뜨리지 못하고 있거든요. AT 필드 좋고요. 컴온 토마스. 이거 장기전이 되면은 근데 위험한 건 우리 쪽이라서. 자, 빨간 두건은 지금 끊기면 안 되겠다. 다른 건 끊겨도 빨간 두건 끊기면 우리 죽겠는데요. 자, 사령관 문. 이겼나요? 이기는 건가요? 자, 상대 적탐원 체력이, 아! 깼습니다. 해냈습니다. 드디어 B 컨트롤 타워를 클리어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셀리의 정원으로 갑니다. 자, 스토리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곳이 옐로우의 행성이구나. 아직은 주변이 조용한 걸 보아 파이몬은 아직 옐로우스톤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우리가 막아야 해. Do not enter. 셀리 잠깐만, 이게 뭐야. 셀리의 정원인데 옐로우 행성에 셀리의 정원을 파이몬이 먼저 와가지고 여기를 장악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셀리의 정원을, 그러니까 마치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에서 영원한 봄의 정원을 공포의 샤가 장악한 것처럼 파이몬이 여기를 장악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쪽에 셀리 동상 같은 거죠, 석상이죠. 셀리 석상에다가 Do not enter, 들어오지 마시오. 네, 근데 이쪽 석상에다가는 왜 입술 모양의 낙서를 해놨을까요? 파이몬이 되게 귀여운 친구네요. 네, 자기가 밀릴 것 같으니까 들어오지 마세요 이렇게 적어놨어요. 귀엽네요. 자, 첫 번째 스테이지 난이도 좀 구경 좀 해봅시다. 아, 셀레정 귀엽다. 이쁘다. 스테이지 이쁘네요. 나오는 애들이 되게 귀여운 애들인데 예전에 봤던 적들을
약간 그 뭐라고 할까요? 재활용한 것 같은 네, 팔레트 수합 내지 복사 붙여넣기를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네, 굉장히 슬프네요. 네. 어? 빨간 두건이 넘어져요? 야, 이거 강한데요? 자, 뭔가 난이도의 격이 다른 것 같은데요? 자, 이거 못 깨는 건 아니겠죠? 어? 돈 들어오는 게 잘 안 죽고 있는 것 같은데? 애들이 죽으면은 미네랄이 엄청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요. 어? 어? 아니네. 쉽네 또. 쉬운 것 같기도 하고. 쉽네요. 간단한데요. 어, 네. 셀레의 정원. 네, 난이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드디어 셀레의 정원까지 왔습니다. 네, 셀레의 정원까지 왔고요. 네, 302 스테이지를 진행하면 되겠네요. 셀리의 정원, 셀리가 물을 주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은 옐로우 행성, 셀리 행성입니다. 네. 아니 근데 행성이 어떻게 이렇게 셀리 모양으로 되어 있을 수 있지? 누가 행성에다가 이렇게 낙서해놨지? 참, 행성에 누가 낙서해놨는데요? 자,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네, 라이너와 함께하는 라이네인저스 이번 편 좀 길었었네요. 가챠 뽑기에서 네, 셀리의 정원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전 또 한 주 동안 열심히 보석도 모아보고 네, 돈도 모아보고 애들 장비도 좋은 걸로 좀 갖춰주고 이렇게 해서 또 레인저를 진화시켜서 네, 메인 스테이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길드 레이드나 이런 거 좋은 소식 있으면 꼭 전달해드리도록 할게요. 라인레인저스는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